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한동안 뭐 저 뭐냐 장훈 형이 나한테 연락 안 할 때가 있었어. 어? 어? 내가 어떻게 보면은 왜, 장 형도 담배 좋아했었어? 그런 형은 아니고. 얘 사상이 어쩜 그렇게 가니? 아니 그렇게. 어? 어?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? 아니 10년 전에 장훈이 오빠를 저를 안 시켜줬어요. 아, 오빠가. 사귀었을 때. 네, 근데 뭐 되게 친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아, 그러게. 거야. 어. 그게 아니라 이제 저 뭐냐 나랑 장훈이 형 진짜 시즌도 비슷해. 농구랑 스케이트 빙상이랑. 그러니까 쉴 때 같이 쉬고 시합할 때 같이 시합하니까 똑같아. 어, 이 생활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제 쉴 때 우리가 같이 술들도 마시고 뭐 그런 이제 뭐 식사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야.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아무래도 얘를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이제 비잖아. 형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나가고 뭐 나왔는데도 빨리 가야 그치. 된다고 그러고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아 그러니까 약간 삐졌구나.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봤대. 한동안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봤대. 한동안 안 본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오빠가 화났어? 삐져서? 서장훈 씨가 삐져서? 완전 연인인데? 그때부터 한 번인가 아니 한참 분위기 좋은데 먼저 가겠다는 거야. 그래서 야 뭐 있는데 그랬더니 기억나지 그거? 뭐 저 명확하게 기억 안 나. 뭐 있는데 그랬더니 뭐 어버버대 명확하게 뭐 그 다음날 약속도 없는 거 같은데 자꾸 간다는 거야.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잠깐 삐진 척을 했지. 그 다음에 뭐 가야 아. 서장훈 씨가 제가 아는 서장훈 씨는 중간에 가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. 같이 끝까지 놀아야 되는데 둘이 그때가 중간에 있다가 뭐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먼저 간다는 거야. 그런 거 사정이 있는 거지. 미리 얘기를 하든가. 말을 안 하고 가니까. 아니, 오지 말던가. 그냥 왜냐면 내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전화가 왔던가 뭐 이랬겠다. 아, 그랬겠죠. 그러니까 아니 그러고 뭐 크게 삐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 형 뭐 뭐 미안해 어쩌고 전화하는데 뭐 며칠 전화 안 받고 그냥. 많이 삐졌네. 제대로 우리는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어. 그래 전화 받아서 그냥 어 그래 고생한데 나는 진짜 삐진 적이 없어. 왜냐면 아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시지? 그냥 표시만 안 그래도 아, 6개월 삐졌다는 소문이 그런 걸로 삐졌어 그런 걸로 하셨네. 척이 아니네.